장이 나쁜 사람들은 교감신경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또 차음료가 또 필요한 거를 선걸 먹으면 좀 더 편해지고 더 깬다, 각성이 있는다. 그 말은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어우, 날씨가. 추워졌죠. 네, 추워졌어요. 네. 일교차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네. 아침에 진짜 쌀쌀하고. 네.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름,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봄하고 이 가을은 굉장히 짧고. 네. 금세금세 이렇게 이제 날이 넘어가는데. 이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할 건 이제 다 지났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여기 겨울이 오면 또 이런 즐거움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이게 선호하던 것들을, 네. 이제는 겨울이 되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빙수 이런 거 안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독, 네. 아이스 커피만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항상, 네. 찾습니다. 네. 일명 이제 얼주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따뜻한 커피 못 마셔?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겨울이 돼도 계속 아이스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 왜 그런가?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에는 사실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따뜻한 걸 먹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계속 얼음든 냉 음료, 네. 이걸 이제 계속 찾게 되는가? 혹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따뜻한 음료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료수를 먹어야지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구성한다,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어떤 형태로 먹느냐 중요한데 그걸 차게 먹냐 따뜻하게 먹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우리 몸의 실제로는 체온이거든요. 네. 근데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항온도 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모될 거란 말이죠. 에너지를 내가 높은 체온으로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은 가능할 것이고 에너지가 없다면 충분한 체온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만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현재 내 몸 상태가 에너지 부족. 에너지 생성 부족,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되는 거구나. 아니면 그런 형태를 너무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절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그게 하향 평준화되면서 결국에 그 세팅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행위들을 자꾸 찾아서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 거를 먹어서 체온을 자꾸 낮게 유지하려는 말하자면 대사를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낮은 형태로 꾸준히 끌고 가려는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좀 높아지면 몸에 뭔가 불편한 게 생기니까 그렇죠. 계속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커피 이러면 네. 그 중에서 커피는 아메리카노 여기에 얼음을 넣어 먹나? 이건 미친 짓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뭐 빌딩 하나 건너 다 커피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80% 정도는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가? 네.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한국 특징적으로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찾는가? 네. 이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우리 한국의 특징은 굉장히 좀 빠르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한 그 일이라든지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로딩이 굉장히 많은 타입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교감신경, 네.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계속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중요한 기관으로 혈액을 싹 보내고 나머지 기관들을 싹 잠궈가지고 결국에 혈액순환 자체가 낮아지는 형태로 유지되는 형태인데 네.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 몸의 체온까지도 낮아지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다른 행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먹는 거를 찬 거를 찾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행위 자체가 또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것도 악순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순환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동굴에 한번 갔었다고 해볼게요. 갑자기 이제 동굴에 여행을 갔는데 동굴이 다 무너졌어. 그럼 처음엔 어떻게 할까요? 동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를 막 빨빨대면서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우리 대사로 하면 막 대사가 막 빨빨해져가지고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출구가 없어. 출구가 없어. 내가 언제 구조가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죠? 잠잠만 있죠. 납작 엎드리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최소한의 대사를 유지하려고. 산소도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노력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노출이 된다. 그럼 어떻게, 아, 내가 지금 세포들이 위험하구나. 대사들을 다 잠궈야 되겠구나. 그럼 그 대사를 잠글 만한 행위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를 선택할 수 있죠. 교감신경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는데 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도움되는 거를 내가 바깥에서 더 도와주려고 네. 자꾸 이제 찬 음료를 마시게 된다. 네. 이런 건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검사를 좀 해보면은 교감신경이 물론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은 하세요. 이렇게 네. 스트레스가 네.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 검사해 보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부교감은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근본적으로 움직임이나 이제 대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걸 계속 더 많이 해야지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간다. 네. 예, 이런 상태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장 상태. 네. 장이 나쁜 사람들은 교감신경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는 교감신이 높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또 찬 음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차다 이거 자체가 단맛이면 어떻습니까? 잠이 벌떡 깨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도 찬 음료가 필요하고 커피 자체가 또 좀 이렇게 좀 맑게 좀 깨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효과를 이제 이중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또 이제 기전은 우리 몸 자체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체온이 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탈수 상태가 계속 이제 있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탈수는 또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이제 물이 꽉 차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굵게 있어야 되는데 탈수가 되니까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네. 좁아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지만 내 몸이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난방도 켜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심부온도 자체를 내리려고 하는 나의 무의식적인 그런 그 지시 자체가 이제 자꾸 찬 거를 찾게 되는 네. 또 하나의 원인이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한다. 두 번째는 내가 탈수가 있는 그런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교감신경을 조금 더 항진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분들 되게 보면 만성 피로가 있어요. 그렇죠. 늘 피곤하고 뭐 잠도 잘 못 자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또 종합해 보면 제가 진료하고 있는 자율신경이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율신경의 문제들을 이제 찬 음료를 마시면서 조금 더 극복을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 자율신경을 좀 더 호전시키려면 우리가 하는 방법들 네. 그런 방법도 좀 소개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찬 음료를 찾는다. 그게 뭐 그냥 재미로 찾을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찾고 내가 따뜻한 물을 먹으면 좀 불편해지고 찬 걸 먹으면 좀 더 편해지고 더 깬다. 각성이 된다. 그 말은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떻게?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악영향에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반응은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스트레스 문제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첫 번째는 근골격계적인 스트레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근골격계적인 스트레스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거고 중력이 나를 계속 내리누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해가지고 내가 계속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 밸런스가 불안정할수록 결국 우리 몸은 그 중력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대사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척추 밸런스를 안정화시키는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골격계 문제를 찾아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결국 혈액순환을 살려야 돼요.
그것도 갑자기 살리면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서서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혈관부터 넓혀야 되겠죠. 그럼 혈관을 좁히는 거는 누가 좁히냐? 결국에 교감신경이 좁히는데, 그 교감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목등허리 골반, 특히 등허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허리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물을 적게 먹고 자꾸 탈수를 보게 하는 우리 커피를 즐겨 마시지만 결국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마중물 형태라도 우리가 수액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저 끝에 있는 세포까지 갈 수 있도록 탈수 교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이상 건강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만성염증의 핵심 센터, 장이겠죠. 그래서 장은 음식물과 미생물의 공간이다. 그래서 음식물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미생물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곰팽이가 사는지 아니면 독성, 이 악성, 이 병원균들이 사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그들을 일부 교정해주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장점,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장 점막의 환경들 그리고 거기에 회복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겨울에 뭐 이게 좀 움직이고 이러면 좀 더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운동 같은 것도 하거나 뭐 실내에 있다가 나오면 좀 덥고 이제 이런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뭐 취미 삼아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뭐 좀 예외라 하더라도 원래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못 마셔. 네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난 다른 건 안 마셔. 뭐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척추정 해보시고 네. 내가 혹시 뭐 목 어깨 등허리 뭐 이런 데 아픈 데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중요한 건 잠을 자자. 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라도 꼭 내 척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척추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자율신경과 척추의 문제들을 서로 잘 이 치료를 하면서 좀 더 그 몸을 건강하게 네. 만드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사실 뭐 거의 국민 음료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오늘 영상을 보셨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혹시 나의 문제와 이게 잘 매칭을 해서 꼭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